식민사 관전정보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는 이 거짓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1년 10월 14일 경남연구원하고 가야사학회하고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제목은 임나일본부를 극복과 가야사복원 이렇게 써놓고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나일본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 이영식이라고 가야사학회 회장,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개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비학문적 가야일본 진출론 등이 유튜브나 SNS에 횡행하면서 가야사복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방법에 옳지 못한 영향을 행사하기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대일본 제국의 황국사관에 대항해서 감히 가야 따위가 대일본 제국의 본토인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을 유튜브나 SNS에 퍼뜨리면서 일본의 한국 재점령 계획을 위협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 그러려면 임나일본부설 극복, 그러면은 임나일본부설이 뭐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임나일본부설이 뭐냐면 한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첫째,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세칭 임나가야설이죠. 근데 사람들 전부 다 임나가야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칠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그리고 또 임나사연이란 게 있는데요. 뭐 사탄이 모르니 하는 그 임나사연이 있는데, 임나사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임나일본부설인데, 이 사람들이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해놓고 강론에 들어가 보면, 아 임나사연이 어디냐면요, 아 가라는 옛날 대가야고요, 남가라는 뭐 김해고요, 뭐 탁구군 대구 또는 창원이고요, 임나사연은요 영산강 아니면 현진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극복했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집에다가 작물을 잔뜩 쌓아놓고, 아 저는 도둑놈 아니에요, 아 몰라요, 그거 그냥 뭐뭐 뭐 자기 발 달려서 온 모양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뭘 하려면 학자로서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 원칙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남한의 강단사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으니까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이 유영식은 그렇게 분국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개하고 있죠. 분국설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가야계가 일본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걸 분국설을 갖다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국설이라는 거는 1963년 북한의 김석형, 대구 출신 분인데 월북했죠. 월북해가지고 북한 역사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학자인데, 김석형이 1963년도에 삼한 3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일본 학계에 이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원자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임나는 한반도와 몽골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본국들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많은 소국 분국들을 세웠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임나 이 이야기들은 바로 그 분국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학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자기네가 봐도 일본 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학이 어떤 기록이 맞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사국이 동시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 심지어 광개토대왕도 조공 바치러 왔다. 이런 말 같지라는 얘기를 써놓으니까 도저히 이걸 사실이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하다가, 김석형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분국설을 제기하니까 일본 학자들도 내심 아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남한 학계가 분국설에만 가세했으면은 임나일본부설은 완전 끝났을 건데, 설이 딱두 개예요. 임나일본부설과 분국설.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으면은 분국설을 지지해야 되는데, 분국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극단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비학문적 가야 일본 진출론. 이따위로 말하면서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극복과 가야사 복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갖다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남한 강단사하고. 그래서 김석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인들의 고대사에 대한 평가는 4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기에 걸쳐 야마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그릇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기원전 3, 2세기부터 7세기에 이르는 천년간의 초기 조일 관계사가 조선 사람들의 적극적이고도 계통적인 일본 열도 진출과 소국들의 형성, 일본 역사 발전에서 한 조선 소국들의 거대한 역할, 야마토 정권에 의한 소국들의 통합 후에는 그 정권 내에서의 백제 사람들의 우월한 지위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견해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일본은 이 고대 시기를 갖다가 이 조몽 시기와 야요이 시기로 구분해요. 그런데 야요이 시기의 시작이 보통 서기전 뭐 3세기 무렵에 시작하는 걸로 하는데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 야요이 문화라는 거는 이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토기들하고 아주 유사한 토기들이 일본 열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분국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야마토 정권이고 소국들을 통합한 다음에는 백제계가 그 야마토 정권 내에서 아주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학계의 분국설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예요. 뭐 말씀 들어보면 다 수긍이 가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사를 보면은 일본 야마도사라는 거는 초기에 4세기 무렵에는 가야계, 큐슈 지역에 사는 가야계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출토 유물도 4세기 때는 가야계께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세기 이후부터는 백제께 많이 나오죠. 그래서 5세기 이후에 보면은 그 일본의 수도가, 야마토의 수도가 큐슈에서 나라, 지금 오사카 부근의 나라, 그게 일본 고대 국가 이름이잖아요. 그 우리말 그대로 나라예요. 그 나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서명기라고 있어요. 서명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야마도의 임금이 죽었어요. 그 임금이 세상 떠나면 그 시신을 갖다가 이 빈이라 그럽니다. 빈, 대빈. 그래서 그 시신을, 야마도 왕이 죽었는데 시신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제 대빈. 그다음에 궁을 졌어요. 그 궁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백제 궁. 그 옆에 절을 졌어요. 그 절의 이름이 뭐냐면 백제 대사. 그 옆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을 백제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 일본 서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 이렇게 보면 맞는 건데, 이 분국설에 대해서 남한 학자들은 아주 대단히 분개를 하죠. 식민사학자 빼놓고는 뭐 일본인들도 조금 공부해 보면은, 아, 일본이란 나라는 그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국을 점령, 다시 재침략하려고 하는 일본 군국주의 구급파들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계, 이 깽단사학, 역사 조작 집단, 이들만 갖다 거꾸로 야마도회가 고대 한국을 지배했다라고 지금 거꾸로 주장하는 거죠. 문재인이 거꾸로 된 주장에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1조 1천억이나 쓰고 있다는 거죠. 최대석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세상 떠나셨죠. 근데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최재석 교수가 한일 고대 관계사에 대해서 남한, 북한, 일본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논문을 쓴 학자예요. 그래서 제1의
사회학회 그 대상 수상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원래 사회학자로서 이 고대 가족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 안할수 없어갖고, 역사 연구하다 보니까 한일 고대 관계라는 게 대부분 이 한국계 선조들이 건너가서 시작됐네라는 건데, 역사학자들, 일본 역사학자들 거 보니까 거꾸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남한의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 논문 보니까 그 일본 학자들 거 그대로 추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연구 논문 300편과 연구도서 30권이 있는 최고의 학자인데요. 그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역주 일본서기 세 권짜리를 내면서 1권 뒤에다가 참고문헌을 써놨는데, 약 참고문헌 목록만 30쪽이 넘어요. 여기에 최재석 교수 이름은 빼버렸어요. 가장 방대한 저서와 논문이 있는 사람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병선 교수라고 이제 부산대 교수인데, 이분은 임나가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그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임나국과 대마도라는 방대한 저서를 또 썼는데, 이것도 참고문헌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김인배, 김문배라는 두 분이 그 역설에 임나사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것도 약700 몇십 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인데, 이것도 빼버렸어요. 이만희수도 식민사학자 세마스 야스카주, 그 다음에 낭인 깡패, 아유카이 후산우신, 그런 건100%다 써놓고 임나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다라고 쓴 저서들은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자. 이게 남한 강단사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제하면은 그냥 배제돼 왔다는 거죠.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유튜브도 생기고 SNS도 생기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급해져가지고 뭐 이제 가자사 학술대회 열면서 또다시 국민들이 또 속을 줄 알고 전부 다 임나일보 무서를 갖다 반복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재석 교수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열도에는 고대 한국 국명인 백제고구려 신라 가라라는 지명이 수없이 존재하여, 이러한 지명이 있는 것을 지도에 그려놓으면 일본 열도는 한국 지명 일색이 된다. 이 지도 하나만 봐도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일본 열도에 이렇게 색칠한 이 지역들, 이건 전부 다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남아 있는 거라는 게이 지역들은 아직도.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최재석 교수님이 이 지명을 어떻게 찾았냐면,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일본 내 지명이 한국에서 어떻게 유래했나, 그런 책도 펴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보고 나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학문적인 가야 일본 진출론,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 가야학회 회장이고 여기에 경남연구원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국고로 쓰고 있는 거죠. 가야사 학회 회장이라는 이영식이 분국설에 대해서 비학문적인 가야 일본 진출론 어쩌고 하면서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 민족주의 할 때는 누구 관점에서 보냐? 야마도 우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본 군국주의 관점에서, 일본 구구 민족주의 관점에서 일본 고구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은, 극단적 민족주의지 하면 여기 언론 카르텔이 딱 있어가지고 요즘 와가지고는 민족주의 한마디만 하면 죽일 것처럼 달려들잖아요. 이 나라 완전 정신세계가 완전히 썩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이게 이제 북한의 김석형 박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야사 임나일본부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원래 제1교포였던 분이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제가 주석하고 해재를 좀 다뤄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식민사학자들이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지. 그러니까 쇠귀의 경읽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소위 강단 사학자들, 그야말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그 가야계의 일본 열도 진출에 관한 내용만 제가 몇 군데 이 책에서 뽑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야 사람들의 일본 열도 진출과 정착은 일본 열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기었으며 일본 역사 발전에 커다란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가야 사람들이 일본에 남긴 발자취는 일본의 고대 지명에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지명은 해당 고장의 역사를 가장 정확히 전하고 있으며 응당 그 고장을 개척한 유력한 집단이 짓기 마련이라. 일본 열도, 특히 일본 서부 일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가야와 관련된 지명도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일본 열도 내에서의 가야 계통 지명은 일본 서부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가야 사람들이 본국 가야와 가까운 일본 열도의 서부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가라라는 말은 지금은 외국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되고 말았으나 본래는 조선의 동남부에 존재한 가야국을 가리킨 말이었다. 즉, 가라가 조선이란 뜻인 가라 한으로 전화되고 뒤에 한이 그 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여행을 하시다가 뭐 가라라는 용어 말할 것도 없고 이 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가야계라는 뜻이고 이 당자 당나라 뜻하는 당자가 나오면 이게 중국이란 뜻이 아니라 이것도 전부 다 가야계를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가야계가 가장 먼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많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야가 한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가라히토, 가라히토는 한인, 또 신인, 당인 이렇게 쓰는데 다 가라히토, 그 다음에 아야히토, 이건 전부 다 가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가야 사람을 가리킨 말이었으며 6세기 이후 가야가 멸망하여 가야 사람들이 백제에 흡수되면서 백제 사람까지도 가라히또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사 볼때이 한자 나오면은 아 중국 사람이 아니라 가야 사람이나 우리 고대 백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신라 사람도 가라히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규슈 동부의 부젠 신라 사람들을 부른 것과 같이 아주 드문 신라에 속한다. 고구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가라히또로 불리우지 않고 고마히또, 이 고려인 또는 이 고려를 갖다 우리가 예맥할 때, 그 맥자의 약자예요, 이게. 그 맥인으로 불렸는데 이걸 전부 다 고마히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불리웠으며, 고구려와 관련된 물건도 예하면 고리자룩할 비단 같은 것은 고마쭈루기, 고마니히끼 등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이 고리자룩할이나 비단 같은 것들이 주로 이 고구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죠. 가야 사람들은 조선과 가장 가까운 북규슈 일대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일본 열도에 남아 전해오는 가야 계통 지명은 보통 육가야의 명칭들인 가야, 가라, 아라, 아야, 아나 등이다. 이 기본 국호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약간씩 전화되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가면은 우리 한반도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육가야가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도 이 육가야가 진출한 지명들이 숱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한의 이 강단 사학자들, 이 깽단 사학자들, 이 역사 조작 집단은 육가야는 없다 그러고 뭐 임나 칠국이 있어서 뭐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뭐 가라는 지금의 대가야고 뭐 남가라는 지금의 금강가야고 탁국은 뭐 대군의 창원이네 뭐 어딘 고령이네 비자벌은 뭐 창령이네 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쪄놓는데 결론은 항상 아 야마토 외가 한국을 지배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아까 보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세요. 큐슈 지역에 가야 지명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안 써놓고. 이 보면은 큐슈 지역.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35가지. 몇 가지만 읽으면은, 가라노가미, 나가사키현 이끼섬, 가라노사키, 나가사키현 쓰시마,
감이 왔다군. 가라수, 가라수기, 가라잡기, 가라잡기, 아라기. 아까 이게 다 말씀드렸잖아. 이게 육가예망신들인 가야, 가라, 아라, 아야, 아나 이런 이명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라기, 아라기, 오아라, 고아라, 아라뚜사키, 아라또야마, 가라야, 가라보, 아라히라, 아라히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지명들이 요한 지역에, 규슈 지역에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비학문적인 가야 일본 진출론 어쩌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 한심한 수준의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 의식이 참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는 게다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 바람이 불면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도네라고 있어요. 요쪽으로 둘러싸인 요 바다를 갖다가 셋도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가야 관련한 그 지명이 이렇게 또요 사이로 쭉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한두 개만 몇 개만 읽어보면 이쪽에 있는 지명들이 아야기, 아야라기, 아나도, 가라오, 가로도, 가라베, 가라와, 아나, 가라뜨, 아나다, 가야, 아라도, 가라히또, 아라이, 아랐다, 아나가, 뭐, 아노, 아나시.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일본 열도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이걸 갖다, 이렇게 지명 남아있는 거 이야기하면은 극단적 민족주의인 가야 일본 진출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제가 경남도에서 주최해가지고 창원 경남도 의회에서 한번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남발전연구원 뭐 본부장인가 하는 분이 가야해 동그랗게 쏟아붓는데 분위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안뜰 수밖에 없죠. 가야설 갖다가 바로 이런 걸 하면은 아, 일본 열도에 가니까 가야계 지명들이 수두룩하더라.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은 가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였어. 이렇게 되는데 뭐, 돈 1조 2천억 쏟아부어가면서 하는 것이, 가야는 야마도의 식민지였어. 뭐, 이런 거 하니까 분위기가 왜 뜨겠냐 하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그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기 지역, 낀기 지역에 가야 지명 분포도. 여기도 엄청 많죠. 가라구니, 아나시, 아라, 아라하카, 가라무로, 가야노, 가야후리, 아노, 가야노모리, 가야, 나루미, 아노, 가라꾸, 가야하시, 가라하시, 아라라, 뭐, 아노, 아나, 가라, 아라가와, 아라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야계 지명들이 진출했어요. 이건 뭐냐 설명하면은, 일본 열도 서부 지역에만 100여 개나 되는 가야, 가라계 지명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았냐? 화명초라는 책에 밝혀진 향 이름들과 그 밖에 오랜 고문헌에 기초하여 추려낸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가야계통 지명들이 언제 어떻게 붙여졌겠는가? 그것은 가야 사람들의 일본 열도에로의 진출 및 정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직접 있다. 수많은 가야계통 지명들이 7세기에도 존재하였던 조건에서 그 이전 대체로 4, 5세기경에 이미 확고히 붙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가야는 6세기에 와서 멸망한다. 그것을 계기로 적지 않은 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망명자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나라 지명을 붙일 수는 없었다고 본다. 앞뒤의 사정을 고려해 볼때 일본 열도에 있는 가야계통 지명들은 일본 서기에 있듯이 오래전에 가야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지은 마을과 고을 이름들이었을 것이다. 읽어보면 다와 닿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제가 나중에 백제계 산성을 야마도에 많이 쌓죠. 왜 쌓느냐? 자기네 분국이니까 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지명과 이 무수히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한 강단 사학자들은 가야계가 일본 열도 진출했다 그러면 아니 가야계가 감히 대일본 제국에 진출했어? 그럼 말이 안 되지. 대일본 제국에 가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 세웠지. 근데
우리가 속마음 그대로 대일본 제국에 진출해서 임날본부 세웠죠. 그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무식한 국민들도 알아먹잖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총론으로는 임날본부를 극복했다 그러고, 강론으로는 임날본부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한게 지금까지 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기극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의 그 지금 가야사 복원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상이나, 그 식민사학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 세우기, 바로잡기 전국연대가 결성돼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